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때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과 또 직분에 우리가 또 봉사하는 일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신 것은 말로 할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만 가지 은혜라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영죽을 나를 위하여 영죽을 나를 위하여 영죽을 나를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다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나 때문에 나를 이렇게 사랑하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나는 주님에게 사랑할 것도 없고 사랑한다고 해도 다 진실이 아니고 다 이기적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참 사랑, 영원한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모두 복이 있는 거예요. 다 복이. 복이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귀하고 다 복이 있고 다 아름다워. 예루살렘의 돌들도 아름답다 그랬어요. 시온에 있는 그 많은 돌들도 그냥 돌이 아니라 다 아름다운 거예요. 성전에는 참새도 복이 있다 그랬어요. 짝짝짝짝. 아이고, 너는 야, 성전에 어떻게 사냐? 성전 안에 있는 풀한 포기도 아름다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이 세상에 뭐 대단히 귀하다 그래서 별로 가보고 싶은 것도 없고 아름답다 해서 거기 너무 꽃이 아름답단다 뭐 대단하다 그래서 가는 일은 별로 없어요. 왜? 성전의 아름다움, 예배의 아름다움,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예? 그래서 뭐 축구도 마지막 결론만 보면 돼. 마지막 뉴스만 보면 돼. 아, 몇대 0으로 이겼다. 왜? 아, 우리가 영적 게임이 중요하지. 그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못 입어도 잘 입은 사람 부럽지 않고 못 살아도 잘 사는 사람 부럽지 않고 우린 영생을 얻었잖아요. 죄인이 아무리 잘 입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전에 이렇게 보면 청량리에 있는 아가씨들이 옷을 잘 입고 예쁘게 해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뭐 그게 예쁘고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아름다워. 잘 살고 좋은 집에 있는 것이 그게 부자가 아니. 예수 믿는 것이 부자야. 근데 이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이 여유, 이 감사, 이것이 우리를 모든 일의 균형을 잡아줘. 낙심, 이러니까 낙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부지런하는 거야. 남을 원망하고 책임 전가하고 다 그래서 가정 불화가 오고 부부간의 갈등이 오고 다 하는 일이 시험든 우리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니 항상 감사, 항상 기쁘고 나주 안에 늘 기쁘다. 나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안에서 항상 기쁨.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시고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으면 그 나라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그 동리를 살려. 사마리아 여인이 한 여인이 변화되어 그 가정 전체를 구원하는, 동리 전체를 구원한, 기생 라합이 구원함을 받아 은혜를 받아 온 집안을 구원하는 것, 집안 식구들 다 모아서 구원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기쁨이 얼마나 큰 걸 알아야 돼. 예. 저 같은 사람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외가댁도 믿고 고모댁도 믿고 이모가도 다 믿고 집안이 다 믿고 동리가 다 믿고 다 주님께. 아, 하나님께 감사. 또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도 내가 하는 게 아니, 힘 주시고 내 힘으로 하면 힘도 들고 낙심도 잘 돼. 누가 말하면 시험 들고. 아, 말하게 돼 있지. 어려우면 아, 왜 내가 이리 어려움. 하나님의 오늘 있는 대로 풍성하는. 삼성에서 직원을 모집한다, 서울대에서 교수를 채용한다, 누구나 채용하는 게 아니에요. 별것 아닌데 정년까지 그저 기껏해야 공부 마치고 들어가면 한 40대에 들어가면 한 20년 있는 자리인데도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 별거 못 얻는 것. 그러나 예수 믿고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축복이 있으니 할렐루야. 그 이거 믿지 않는 사람, 이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은 교회 일 하는 게 어려워요. 시간 바치는 게 어렵고 물질 드리는 게 어렵고 봉사하는 게 어렵고 말 듣는 게 힘드는 거예요. 말 하나하나 들으면 그 말 한 말만 들어도 한 말이 다 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 일하면서 말 얼마 들었냐. 예. 나는 말을 억수로 많이 들었어. 말을 가만히로 들었어. 도람통으로 들었어. 근데 다 하나님께 복이 되게 안. 예. 예수님은 얼마나 말 들었는지. 예수님은 뭐 천하에 막 미쳤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고향에 갔더니 막 미쳤다 그래가지고 언덕에 그 나사렛 언덕이 있거든요. 그 뒤에 뭐 거기에 가서 예수님을 막 밀을 떨어뜨려 미친 사람의 그를 취급해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바로 예수님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아, 예수님 어떻게 도망쳤을까, 어떻게 토했을까 그 생각을 해볼 때가 있었어요. 이야, 안 들은 말이 없어요. 뭐 죄 있는 장녀의 친구다, 뭐 먹는 걸 포도주하고 먹는 것만 밝힌다. 우리 교회 목사님, 부목사님 한 분이 자꾸 구역장한테 불고기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쫓겨난 분도 있어요. 소문이 막 도는 거예요. 그 얼마나 먹고 싶어서 사달라고 할 텐데 그거 좀 사주면 좋을 텐데 그걸 가지고 말하고. 우리 부목사님들 절대로 불고기 먹을 때는 내 있는 데 이야기해야 돼. 그래야지 바로 말 되는 거예요. 뭐든지 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갑니다. 주님이 나의 십자가 지셨는데 내 짐이 아무것도 아니지. 저는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속상할 때도 예수님, 짐이 무거울 때도 예수님, 아플 때도 예수님, 항상 문제가 있을 때도 예수님 바라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것 있을까
십자가를 짐으로 주를 따라가겠네. 참고 묵묵히 주님 따라가. 그러면 다 복이 되는 거예요. 다 복. 할렐루야. 손흥민 봐요. 막 원래 공격수는 앞에만 있는데 뒤에까지 다 와서 막아내고 또 뛰어가고. 여러분 맨 땅도 이런 땅 뛰는 게 어려운데 잔디 위에 한번 뛰어봐요. 푹신푹신한데 뛰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10분만 뛰어도 다 쓰러진다. 100m를 뛰고 안 쓰러지는 분이 없어요. 200m, 400m 뛰고는요 다 나자빠져요. 왜? 최선을 다 뛰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그하고 다른 거예요. 그거는 자기 달려가면 되지만 여기는 잡아 당기고요, 발 걸고요. 그런데 뛰어가야 돼. 그 공차. 그 얼마나 힘들어요. 막 이래 다쳐가지고도 다. 우리 선교사들, 우리 이준재 선교사는 남편 돌아가니 부인이 지금 혼자 가 있다. 내가 가지 마라 그래서. 이슬람권에 여자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아니라 가야 됩니다. 가야 돼. 여러분 생명을 그럼 어디에다 바칠 거예요? 술 먹는 데 바칠 거예요? 죄 짓는 데 바칠 거예요?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써야 돼. 에이? 주님 위에 안 쓰면 다른 데 어디에 쓸 거예요? 시간을 어디에 쓸 거예요? 연속극 보는 데 쓸 거예요? 술집에 가서 밤새울 거예요? 어디에 쓸 데가 어디 있어요? 주님 위에 쓰면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나듯이 주의 일하면 얼굴에 광채가 나. 따라하세요. 광채가 난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일 두 가지는 예배 드리는 일과 주의 일하는 거는 절대로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저는 이 명성교회를 개척을 주님의 은혜로 이래 시작을 해서 특별히 이렇게 교회는 하나하나 기초가 중요해요. 그래서 헌금 같은 거는 그렇게 제가 어려운데도 저의 목회 재정에 대한 정책을 그렇게 했어요. 교인들에게 헌금 강요를 하지 말고 내가 아껴 쓰자. 저축을 해서 건축할 일이 있으면 건축할 때 막 장로님들에게 부담을 줘가지고 다 30% 50%는 장로님들 의무적으로 하고 그 다음 교인들에게 밑에 내려가서 다 불러가지고 또 시켜. 얼마 해라 얼마 해라. 그래서 나는 그게 내가 가난한 생활에서 해보니 교회 생활을 어렸을 때 지나 보니까 너무 이 물질의 부담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척하면서 철저하게 아끼고 아껴가지고 저축해놨다가 5년짜리 7년짜리 항상 3년짜리 들어서 그 아껴가지고 뭔 일하고 건축하면 건축하고 선교하면 선교하고. 그래서 이 명일동 이 지역에 지금도 우리 강남에 있는 교회하고 우리가 헌금 비교가 안 됩니다. 교인들이 숫자는 우리가 많아도 그 강남에 있는 교회 그 모두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 사위도 있잖아요. 예, 비교가 안 돼. 그러나 아껴 쓰는 거예요. 아껴 쓰는 거예요. 방송실 직원도 몇십 명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몇 명밖에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두세 명밖에 없어요. 뭐 전산 몇십 명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몇 명이 하는 거예요. 기존 우리 할 수 있는 사람들만 하고 최대한을 아끼고 구역 헌금은 처음부터 이 선교비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수백 명의 우리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선교비는 우리가 구역장들이 내가 선교는 가지는 못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선교사 보내는 일에 우리 구역원들이 최선을 다해. 우리 교회 개척 때부터 수많은 이 구역이 우리 한 4천 개 됐거든. 우리 4천 개
구역장들이 충성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다 국내 선교, 해외 선교, 모든 교도소, 병원 선교하고 이런 일에 사용하고. 그래서 교인들에게 헌금이 그렇게 강요할 필요가 하나 없었어요. 그래서 헌금 강조하는 설교를 거의 안 하고 교회 모든 일에 그저 그때그때 최선을 다해서 아껴서 꼭 이래 할 때는 하고 그 외에는 항상 아껴서. 그래서 교인들에게도 뭐 집을 판다든지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하여튼 강요도 안 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누가 많이 하는 걸 그건 좀 나중에 시험 들어요. 그래서 우리 건축할 때도 누가 100억을 하겠다고 적었어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다 십수일반으로 이렇게 최선을 다해. 그럼 많이 한 사람이 없이 다 전교인들이 참여해 줘. 그게 좋은 거예요, 교회는. 할렐루야. 그래서 뭐 집을 판다든지. 그래서 특별 헌금을 해가지고 헌금 부르고 기도해 주고 그런 일을 안 한. 어떤 은사 집회를 또 안 한. 이래 그걸 안 했어요. 그래서 건전하게 이 교회는 이제 기초를 재정적인 기초 하나 모든 일에 기초를 잘 쌓아야 되니까 예배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어떻게 훈련을 받는다, 어떻게 봉사를 한다, 어떻게 선교를 한다, 이게 하나하나. 그래서 부목사님들이 담임을 하려면 설교도 유형이 한 50개가 되는 거예요. 저녁 설교, 새벽 설교, 난 예배, 장례식 설교, 결혼식 설교. 장례식도 장로님 돌아갔었을 때 설교와 또 가난한 자가 교통사고로 나서 장례식. 다 위로의 모양이 다 다른 거예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남편이 돌아갔다. 그러면 그 설교가 그 집에 위로가 되는 그 설교의 유형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전도 설교도 잘해야 되고 부흥 설교도 강해 설교도 잘해야 돼요. 이 모든 일에 여기에 가서는 아 여기는 기관장들만 모였다. 나라 지도자가 있다. 그러면 그때 그 주시는 말씀을 다 준비가 잘 돼요. 교인도 새신자를 어떻게 기른다. 시험당한 교인이 얼마나 종류가 시험이 다 다르잖아요. 이런 시험은 이렇게 건져내고 저런 시험은 저렇게 건져내. 수습이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수습을 어떻게 해야 된다. 신방은 어떻게 해야 된다. 교회 학교는 어떻게 길러야 된다.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이게 요 용어만 아는 것도 한 10년 걸리는 대단히 어려워. 노예는 어떻게 내가 봉사를 하고 노예에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노예 안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총회 안에서 지역에서 이 지역을 위해서 오늘 우리 도서관이지만 우리에게 도서관이 이 지역에 몇천 명이 사용한 우리나라에 우리 명성교회 도서관이 몇째 들어 몇째 정도 되죠? 도서관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 도서관 아니 도서관 봉사부지 아멘도 안 하네. 도서관도 만들 아이들 이거 십몇 년 전에 벌써 20년 전에 한 거예요. 일찍이 해가지고 도서관 아이들도 전자도서관을 그때 이미 만들어가지고 애들도 많이 활용 책도 수만 권 수십만 권 이거 이만한 책을 확보하고 이게 어려워요. 그리고 다른 도서관도 잘하시겠지만은 우리는 매월 신간을 계속 공급하니까 새로운 책들을 보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많아요. 우리는 이 지역에도 하나하나 우리 기초를 우리가 잘 닦아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교회 나오는 것과 예배드리는 것과 또 특별히 주의 일하는 것은 이건 제일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따라서 영광스럽게. 오늘
바울이 난 죄인 중에 괴수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교회에서 믿음 생활 오늘 아침 한 번에 이 감격도 어마어마하게 크단 말이에요. 참 감사하다.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또 예배에 대한 많은 은혜를 오늘 또 흡족히 받고 예배 시간은 뭐 전부 공급해 주는 시간, 전부 필요한 거 다 하는 채워주는 시간, 그릇을 다 다시 오늘 채워서 오늘 하루를 복되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은혜로 충만하게 대한민국을 복되게, 따라서 주여 우리나라를 복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교회가 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부흥하고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가 또 야, 이제 시간 됐기 때문에 또 많은 말씀 드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